이장동 시장입니다. 이거는 하면 채식을 하면 탈모도 좀 개선될 줄 아는데 탈모는 크게 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녹두 효모 분말이 좋다라고 하고 이거를 음식에도 넣어서 먹고 그리고 이거 사봤습니다. 리투아니아 국산도 있었는데 그냥 리투아니께서 리투아니아 거가 사가지고 리투아니아 그거를 사봤는데 리투아니아 저 가봤습니다. 발트산고 리투아니아 정말 좋아요. 안 가보신 분들은 한 번쯤 가보십시오. 물에 타드시거나 우유는 안 되고 두유에 채하세요. 분명히 1티스푼 3g을 타서 먹으라고 되어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로니아와 바나나와 그리고 아몬드 브리즈, 아몬드유 그리고 애플 망고를 갈아서 만든 주스에다가 이거 섞어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티스푼도 아닌 이 밥스푼 같은 걸로 넣고 또 넣습니다. 분명히 3g은 충분히 넘어 보이는 양이죠. 약간 단백질 파우더처럼 생각했었나봐요. 오늘 아침 출근해서 아침으로 마시고 나서 바로 화장실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봤더니 맥주 효모는 3g만 섭취하면 하루 권장 섭취량으로 충분하다. 3g은 1티스푼 정도이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패키지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왜 못 봤을까요? 그리고 탈모에만 좋은 줄 알았던 이 맥주 효모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피로, 회복, 지구력 증진, 항산화 작용, 노화 방지, 암, 간장병, 심장병, 관절염 치료 및 예방, 혈당 저하, 콜레스테롤 저하, 탈모 방지, 소화 촉진 및 정장 작용으로 변비 개선, 피부 미용 및 다이어트 효과, 만성 질환자, 회복기 환자 영양 공급,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심한 직업군이나 학생 스트레스 해소, 술 중독자 또는 애주가들의 간장 알레르기 체질에서 임산부나 수유부 영양 공급, 성장기 어린이 발육 촉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게 잘 안 보이실 텐데 뇌기능 향상입니다. 이거 만병통치약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에 3g씩 꼭 먹어야겠어요. 특히 화장실 가기 힘드신 분은 직방